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65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2절 말씀. 자,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취할 자세입니다. 과연 나는 성도답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생각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오.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바라보죠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찬송이 기다립니다. 왜 찬송이 기다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게 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취할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가 찬송을 하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인이 없다고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십시오. 네 안에 주인이 없으므로 네 멋대로 산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내 멋대로 살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일생. 너희는 행복하라. 평안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행복하냐? 시편 139편 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이마에다 대고 얘야 일어나라. 우리에게 안수해 주셔서 우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간 줄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변하십시오. 오직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니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너는 성령의 인담을 받고 살아가는가? 진정으로 성령의 인담을 받는다면 나는 아버지께 찬송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게 해서 찬송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나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 조건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의 찬송받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입으로만 아버지 영광 하면서 진정으로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납니까? 예수의 빛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바래야 어둠이 물러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성도가 취할 자세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빛.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빛이다. 너는 나한테 붙어있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고 했듯이 나는 예수에 붙어있어야 예수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에 붙어있다면 너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내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축복 축복 속에 살아갔다면 이제는 축복 버리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안에서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행복은 거기 있고 축복은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축복 축복하지 진정으로 하늘의 축복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안수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명령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성령을 받았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의 일생이 바로 너는 행복하느냐? 평강하라. 평강하라. 네가 평강해야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이 땅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설교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멀고 그 안에 물러갔다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만 했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뇌를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셔도 나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산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오직 하늘문을 여십시오. 부자되고 싶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끌어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내가 내일이 기약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오직 성도들은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꿈이 있다면 내세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부자되는 꿈입니까? 성공 출세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잘못되고 아버지 밖으로 밀려난다면 나는 하나님의 관심밖에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우리는 성공 출세한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성공한 자라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서 칭찬하신 그 한마디를 들으십시오. 얘야, 충성되고 착한 종아, 내가 너를 바라봤을 때 너는 정직하게 살았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번 태어났으면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얘야 착한 종아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수고했다 이런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모른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유황볼 속에 가서 이를 갈면서 후회해봤자 그때는 때는 늦은지가 아니겠습니까? 홍포에 온 부자 보십시오. 이 땅에서 성공 출세했다고 날마다
잔치에 불어넣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대접했을지라도 아버지는 계속 난 너 모르겠다 했을 때에 그 엄청난 음부에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오직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자식들 이 우리 식구들한테 가서 여기 못 오게 얘기 좀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음부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영원한 음부. 불무수에 들어가서 후회하기 전에 이를 갈고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변화되시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공 출세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오직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아버지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 예가 3장 42절에서 46절을 보십시오. 내 죄가 있다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구름으로 막아버리고 우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라 기도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막아버리고 못 올라가게 하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8절을 보면은 네가 지은 죄로 네가 보응을 받은다면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가시밭길을 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울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가시밭길을 가는데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왜 불평불만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까? 내가 왜 시험과 시련을 당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합니까? 내 자신을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서운을 마음대로 합니다. 왜? 내가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서운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서운했으면 가파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운해놓고 서운한 줄도 모릅니다. 왜? 괴기였고 무의미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운을 갚을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징계가 내려온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은 50부터로 갑니다. 서서히 서운한 거 갚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저주의 불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런 걸 우리는 깨닫고 깨우치고 서운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 빌고 서운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운을 이해하는 자리에만이 내 후대가 잘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내 후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에게 효도한 자식은 천천대까지 축복하리라. 그러나 너희 죄가 하늘에 상달했다면 너는 저주하리라. 3, 4대의 저주면 대를 도말해버린다고 합니다.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대가 끊어진다면 나는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소원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기도 많이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지 내 생각대로 기도한다면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우리의 숨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 여호와 앞에서 또 교회당에서 아버지와 연교했을 때에 깊이 들어가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나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오직 내가 기도하고 아버지와 진정으로 연교하면서 살았다면 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일 것입니다. 영의 세계, 천군 세상을 움직이는 것, 또 사탄마귀들이 움직이는 것, 내 주변에 지금 이 시간에도 천군 제자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영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자리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눈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도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은다면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면 심안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안 열어주소서. 내 영안을 열어주셔야만이 아버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눈으로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눈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봐야 되고 아버지 음성을 귀로 들어야 되고 내 마음 문이 열려서 아버지와 마음속으로 연결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야 내가 이 땅에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올 때 우리에게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죄악이 나를 이기려 하오나 아버지께서 지켜준다면 나는 오직 방패가 돼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여, 이제는 내 길을 바르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가 주께 돌아가는 아름다운 생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 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서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고 대환란을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종말이, 우리가 육신의 종말이 있고 영원한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종말이 끝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품으로 간다면 영원한 종말도 같이 아버지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휴거가 또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 코로나가 터지고 끝나면 휴거가 온다. 오직 대환란 때 지구가 이 탁 없어진다면 우리는 공중에 뜹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배우리 그러는데 지금 벌써 또 휴거하면서 엄청난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하기 전에 나와 아버지와 연교해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깨우치고 오직 천군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때에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도 내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은 영적인 찬송도 있고 육적인 찬송도 있고 진정한 네 마음의 찬송, 네 몸과 마음을 드리느냐 아니면 네 육체로 입으로만 찬양하느냐, 우리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읽으면서 성서에 있는 찬양도 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에 10만 편의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은 오직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 올리는 아름다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리고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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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없으면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사랑 그러면 착하고 살아갑니다. 사랑 그러면 육체적인 에로스만 생각합니다. 사랑, 예수의 본체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사랑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오직 사랑합니다 했을 때에는
나는 당신께 희생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희생해 주시면 때 희생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는 내 믿음이 성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 땅의 지혜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 받아서 이 땅에서 슬기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누구도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언제가 제일 행복하느냐? 아버지와 연결했을 때가 제일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연결하면서 무릎 꿇고 이 땅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무릎으로 아버지와 연결하면서 믿음 성장되고 자라고 더욱더 복된 생 살다가 주님 보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요, 이제는 취할 자세를 바로 취해라. 오직 성도답게 살아가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신 말씀 부여했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찬송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너희 소원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그러니 너는 모든 것들을 다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네 영혼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여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고 하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명령에 따라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